기억나시죠? 이 옷과 오세님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TT 혼아웃 오카 그때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쵸. 사실 그때 그 영상이 저한테는 이제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피파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빌어먹을 피파에 발을 들였는데 한 달에 막 500만원씩 할 거라 생각했어요? 500만원씩 했어? 아, 몰랐어? 몰랐어. 매달 그렇진 않았지. 그 설날 뭐 좀 좋은 패키지 나오고 이럴 때 한 번. 설날 좋은 패키지 나오고 발렌타인데이 때 좋은 패키지 나오고 화이트데이 때 나오고 친구이 5월은 장생일 있고 6월은 또 현충일.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현질 많이 했던 본캐를 버리고 오세현 남편 이게 원래 내 첫 아이디거든. 여기서 현질을 조금씩 했어요. 저번 달에 현질 80만원만 했습니다. 소소하게 80만원? 아니 근데 나도 사실 이제 80만원이나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피파라는 게임이 패키지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패키지가 나오면 또 내가 해봐야 되니까. 근데 항상 이 게임이 참 여러분 솔직히 좀 지겹지 않나요? 난 좀 지겨워 슬슬. 그러니까 맨날 카드 강하고 강화하고 망하고 에이전트하고 망하고 솔직히 아 이제 피파라는 그 이 컨텐츠의 한계다. 나도 돈 써가면서 이렇게 질리는 짓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앞으로는 현질 컨텐츠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피파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피파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무과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로 뭐 스쿼드를 짜줄 수도 있고 이제 컨텐츠 같은 거 제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좀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할 겁니다. 피파는 할 건데 현지 컨텐츠는 전혀 안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 오세님을 옆에 모신 이유가 마지막 매듭 단계. 내가 이제 이 아이디를 이 현질 아이디를 좀 확실하게 보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처음과 시작은 이제 수미상관이죠. 네 수미상. 오, 좀 안 해. 좀 배웠네. 저는 항상 아이디를 보낼 때 에이전트로 보냅니다. 이게 제 돈 빨아먹는 기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 아이디를 보내는 처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현질 아웃! 현질 빠이빠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심 기대한다 이러시는데 기대하니까 이런 걸 하죠. 만약에 여기서 아이콘 뜬다? 그러면 현질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일단 지금 있는 돈 다 쓸 거거든요. 지금 70억 있었는데 몇 번 할 수 있을까? 자 오케이 이렇게 에이전트 네 다 받았고 이제 14개 되겠네.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안 나오면은 저는 이제 3,000만원을 쓰고도 한 번도 아이콘을 못 먹은 피파 역사상 최고의 불행아가 되는 것이겠죠. 일단 이거 썸머 페스타 스페셜 선수팩부터 한번 이것도 아이콘 나올 수도 있는 팩이라 노이어다. 노이어 오카인가? 노이어 오카? 1칸데요? 이거 나오면 이거? 이거? 이거 나오면 맞아, 한 개씩. 나 진짜 그 차분하게 가만히 있을게. 네. 한 개씩 갑니다. 잠깐. 아 진짜. 야 하나씩 하면 안 돼? 알았어 하나씩 할게요. 합. 합. 아. 바. 아. 바. 아.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한 개. 한 개 남았다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매번 안 나오냐? 아 마지막 눌러 눌러.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한 번을 안 주냐? 2년 동안 얼마 썼는데? 아 진짜 1억이 몇 개야? 이거 에이전트 제로 이거. 아 오카도 안 주네 끝까지. 야 살아 있다 진짜. 아 너무 화난다 근데 진짜. 아 비트코인을 사세요. 거기서 터질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3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으면은 2년 전에 어? 와 그럼 대박 났겠다. 잠깐만. 이쯤에 시작해. 이게 지금 420만 원이네? 지금은 1300. 아이 바보야. 어디다 쓴 거야 돈을? 새벽에 뛴 거야? 근데 그만큼 또 컨텐츠를 많이 찍었잖아. 그거 맞지?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얻었잖아. 피파로 인해 여러분들을 알게 됐고. 저 뭐야? 멋있다, 불쌍하다 이건 뭐예요? 야 멋있다랑 불쌍하다가 왜 같이 나와? 멋있는데 불쌍한 거야? 예! 가자! 야! 가자 이건! 아! 와 10억 떴다. 더 할 수 있어. 오. 진짜 약간 노예가 된 것 같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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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니 더 해? 찬찬이님 슈퍼 채팅 2,000원 축하합니다. 아까비. 그냥 누르면 돼. 이건 그냥 임대팩이야. 이러면 기. 오. 어? 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지금 바로 지금 이 기운 그대로. 세 감당. 와우. 갑자기? 세 개. 하나 둘 셋. 당장 무 개새끼.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 네 갑시다. 근데 아니 돈이 살짝 부족해. 어떡해. 진짜 이제 마지막 현질을 해야지 이제. 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만 원. 내 피파 현질 인생 마지막 현질. 라스트 빠친코 만 원. 35번 좀 관련된 뭐 있어? 35번? 어. 좋은 숫자네. 뭐 왜? 어? 카카? 어? 카카 나도 알지. 왜 뭐야? 아, 임대에서 왜 제일 좋은 거만 나와? 바뀐 거 아니야? 뭐가? 원래 나와야 될 거라. 아 이게 왜 나와? 제가 할게요. 슈퍼선은 슈퍼콘. 슈퍼선 슈퍼콘 슈퍼 슈퍼콘 콘 슈퍼. 아 아니 일단 아니. 아니네. 조졌다. 50일이다. 이 새끼는 끝까지 날 괴롭히네.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마지막 진짜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빨리! 나 왜 안 눌러? 어떻게 이러냐? 나도 모르는데도 좀 진짜 안 나온다.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다. 내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저의 이 희생으로 마지막까지 이를까. 아,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현질 많이 하지 마세요. 현질이 하고 싶을 때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까지 울산 큰 골의 박성주였습니다. 현질 이제 그만. 심지어 목은 잘렸어. 목이 안 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